3월 8일 제작진에게 급히 걸려온 친부의 전화. 국카페에서 연락 왔다 하더라고요. 뭐라고요? 보람이가 저랑 이랑 DNA가 안 맞고 장모님이랑 만난다고 지금 나왔다고 그래요. 정말 뭔 소리예요? 정말 놀랐어요. 경찰이 얘기하는 게 애가 바뀌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다. 그럼 저희 보람이는 어디 있고 지금? 얼마나 황당했을까요?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면 피디님이 도움 좀 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다시 구미로 내려가 만난 남자. 모든 게 황당하기만 합니다. 이게 미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. 저는 미로만 끝날 줄 알았어요. 이게 갑자기 장모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DNA가 나오질 않나. 갑자기 제 DNA도 안 맞다. 그리고 DNA도 안 맞다. 그러면 당연히 생각되는 게 뭔 소린가? 가 제일 먼저 드는 거죠. 야, 이게 도대체... 야, 참...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. 이 엄마와 발견된 딸은 사실 자매였고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사람이 숨진 3살 베기의 엄마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외할머니라는 얘기에 정말 놀랐어요.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, 석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아니에요, 전 딸 낳은 적이 없어요.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? 낳은 적이 없어요. 하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? 낳은 적이 없다고요. 석 씨는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난 2월, 실화탐사대는 이 사건에 대해 취재했었는데요. 당시 석 씨와 남편을 만났었습니다. 오는 건 못 들었어요? 내가 간단해서 가면 그러니까 옆에 지금 할머니도 아,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. 할머니잖아요. 노름 소리 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겠어요? 딸 김 씨의 둘째 아이를 안고 있던 외할머니. 그러니까 저 인터뷰 당시에 친모가 맞다면 할머니 알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. 당시 석 씨는 딸의 첫째 아이가 방치된 채 사망해 경황이 없어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. 손녀의 사건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슬픈 할머니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. 다시 만난 석 씨의 남편. 하늘이 무너져버린 상황. 제작진의 오랜 설득 끝에 어렵게 인터뷰를 받아들였습니다. 자신의 손녀가 6개월 이상 방치되었던 그 건물의 아래층. 석 씨 부부가 지낸 집으로 향했습니다. 거실부터 방 안까지 눈에 띄는 건 모두 아이를 위한 곳이라는 겁니다. 아이 할머니 오시네. 네, 천재 재상. 아직 집 곳곳에는 석 씨와 아이의 흔적이 한 공간에 남아있습니다.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하루의 연속. 그는 어떻게 지냈을까요? 양보에서 입술이 다 트는데 입술이 다 터져. 이때까지 뭐 먹는 것도 진짜 솔직히 먹지도 못하지. 내가 지금 뭐 지상 들어놔서 지금 3일째 좀 나쁘게 좋겠습니다. 나도 일하러 가가도 이게 손에 안 잡히지. 손녀인 줄만 알았던 아이. 알고 보니 아내가 엄마였고 손녀는 딸 김 씨와 자매였던 겁니다. 와, 야, 이게 손녀인 줄 알았지만 딸이었던 거예요. 외할아버지 입장에서. 그렇죠, 그렇죠.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였지만 여느 평범한 가족과 다름없었습니다. 같이 바로 옆에 있는 누구야 자는데 내가 일어나는데 내가 모른다. 말이 안 되는 기라 그거는. 하루라도 집을 비운 적이 없어요. 애를 낳았으면 하루라도 집을 비워야 될 거 아니라. 에? 하루라도 집을 안 비웠는데 어떻게 애를 놓고 어떻게 사무소를 어떻게 했는가 그거 이해가 안 가지. 이상합니다. 석 씨의 첫째 딸 주장도 마찬가지인데요. 제가 그래서 진짜 궁금해 생각해봤는데 저는 하나도 이상한 걸 못 느꼈었거든요. 보람이를 낳은 시점이 3월 말이어서 그 제일 가까운 명절이 18년도 설이잖아요. 당연히 엄마가 옷을 편하게 입은 모습이나 다 봤을 거 아니에요.
눈 봤는데 엄마는 못 봤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당연히 저희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에이 뭐야 고작 그걸로? 그럼 엄마 이제 아니란 거 알면 나오게 되겠네? 라고 생각했죠 다 같이. 가족들은 석 씨의 임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. 지인들은 아는 게 있을까요? 아, 임신했다고 난리 지기실 때 여갖고 막 울고 막 그래 내가 그 한 달 다 돼간다 했잖아. 두 달 남았다 했나 뭐 모르겠지만. 솔직히 임신한 것도 제가 몰랐으니까.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 역시 석 씨의 임신을 몰랐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아이 DNA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당시 사망한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임을 밝혀냈습니다. DNA 결과는 석 씨를 친모라 지목했고 보람이 아빠와 석 씨의 남편 DNA를 확인했으나 일치하지 않았습니다. 경찰에서는 석 씨의 주변인들의 DNA를 대조해봤지만 어디에도 친부는 없었는데요. 나는 애를 놓은 적이 없어.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.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세요. 석 씨는 국과수 결과를 끝까지 부정했습니다. 석 씨가 남편에게 쓴 편지, 억울해하는 그녀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.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요. 예, 예, 예. 부부간의 사이도 카톡만 보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추정이 그렇죠. 되네요. 그러니까 아버님이 자주 데리러 가시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. 가족들이 예. 일상생활을 늘 공유했던 것 같아요. 거예요. 예. 가족들은 국과수 DNA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그럼 말해야 되는 게 DNA를 지정하는 건 말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DNA가 뭐 0.1%라도 없는 0.001%라도 DNA가 실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. 하지만 경찰과 국과수는 DNA 검사 결과에 대해 단호한 입장입니다. 딸 김 씨가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은 작년 4월이고 8월경 현 남편의 집으로 이사하면서 아이를 버리고 나갔다고 했습니다. 전문가는 딸 김 씨가 새로 꾸릴 가정을 위해 보람이를 방치한 것은 아닐까 추측했는데요. 선물 보내줬던 게 20년 5월인데 딸 김 씨의 지인들이 보람이를 마지막으로 본 건 5월 초. 그런데 김 씨의 언니는 새로운 증언을 했습니다. 못 보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어요? 제가 마지막으로 보람이를 본 게 6월달이에요. 6월 17일이더라고요. 그때는 뭐 살이 빠지거나 이러진 않았던 건가요? 저는 그런 걸 크게 못 느꼈어요. 차라리 그런 거라도 느꼈으면 보람이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나 제가 얘기를 했겠죠. 석 씨 남편은 작년 7월까지 아이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.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. 그 동네 사진을. 내가 사는 집을 모르고 보람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또 착 집 있는데 그런 골목이 없어요. 집 있는데 그런 골목이 딱 나오더라고요. 내가 그래 거금 받아가지고 보람이 보고 싶어서 이끄지 왔었는데 어디 그 집이 어떤 건 몰라가지고 내가 못 갔다 하면서 카톡도 보냈거든요. 얼마나 내가 답답했으면 이끄지 차단되겠어요. 아가 보고 싶어서. 그리고 7개월 후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방문했던 딸의 3층 집. 그곳에서 참혹한 모습을 마주하고 말았던 석 씨의 남편.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주인 집에서 청소를 해달라 하니까 비밀번호 모르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잖아요. 그 뭐 비상 키인가 뭐 주인 집에 있다 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걸 받아놨어요. 석 씨의 남편이 죽은 아이를 신고하기 전날 석 씨가 이미 딸 집을 방문했던 겁니다. 아, 뭐야? 석 씨는 아이를 발견한 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옮기려다 다시 돌려놓았다고 진술했는데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내가 퇴근을 하니까 집에 지상이 없더라고. 그래 전화를 하니까 3층에 청소하고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
이제 집사람이 이제 좀 청소를 해놨어.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이 막 울더라고. 그리고 그 하나만 있길래 보람이가 자고 있더라 하면서 그 하더라고. 예. 보람이 왜 자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본 거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 보람이라 하면서 그 하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 보고 바로 밀어 신고를 했다니까. 야. 그녀가 쓴 편지에도 바로 신고하지 않았던 후회가 적혀 있습니다. 왜 그녀는 아이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걸까요?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 조치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남편이 나중에 오후에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고 뭔가 이 사체 발견에 대해서 공개가 되는 그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.